아이의 신경 변화로 알맞은 것은 그런데 1번에 워리드가 뭐야? 걱정하다가 리그렛은 뭐야? 후회하다는 뭐 장그레가 후회했다 이렇게 외웠지? 그 다음에 2번은 frustrated는 다리를 부러뜨려서 좌절시키다. 그래서 frustrated는 좌절된. 그 다음에 grateful은 감사하는. 그 다음 3번 jealous는 질투하는. relieved는 경감된, 안심된. relaxed는 그 뭐냐 안심들. 그렇지, 안심한 거고. nervous는 긴장. 그렇지, nervous는 뭐 긴장한, 신경이 날카로운. excited는 흥분. disappointed는 실망한. 1번에 보니까, 첫 번째 주 보니까 I went to a local hardware store에 갔지. purchased my first barbecue. 바베큐 이게 뭐 기계를 샀는지 샀는데 I didn't consider the size. 사이즈를 생각하지 않았지. or the box. 박스 사이즈, relative to the size, 무엇과 관련지어서 나의 작은 차에 상대적으로 관련지어서 그걸 생각하셨대. 그러나 I tried, 한번 해봤는데 it wouldn't fit. 자, 맞았어, 맞지 않았어? 맞지 않았지. 맞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았겠어, 나쁘겠어? 안 좋았지. 일단 안 좋은 거, 일단 안 좋은 거 1번하고 2번하고, 그지? 1, 2번 중에 하나네. 1번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되는데, 자, 그 네 번째 줄에 being new to the area, 여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승현아? 이건 하지 말고, A군?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이게 분사구문이잖아. 분사구문은 시간이요 조건형 네 가지 있지. 시간이요 조건형 네 가지 있으니까. 단어 써보려면 단어가, 단어를 여기서 쫙 대부분 해야 되는데 단어가 안 보이겠다. 그지? 그래요. 네. 크게 적으면 되죠. 단어를, 아니, 그럼 단어를, 그렇죠. 보통 한 줄에 40단어씩 하는데, 최소한 10개는 적어야 되는데, 그지? 몇 번씩 적었지. 그러면은 저 카메라를, 아, 여기다가 진짜 바로. 그렇지, 여기다 설치해야 되겠다. 위쪽이요? 이거 좀 내리면 안 내리고. 이거만 해가지고. 알았어, 일단 여기 문제 풀고 그렇게 해보자. 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줄에 보면 이게 분사구문이잖아. 분사구문은 시간이 조건이 안 보니까 뭐뭐 해서 뭐뭐 했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new to the area니까 그 지역에 지금 얘가 어때? 새로 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새로 와서 I didn't have many people. 나는 많은 사람이 없었는데 I could call to help. 도와주려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밑에 줄에 보면 a man in a big pickup truck. 픽업트럭에 탄 사람이 어떻게 했어? 갑자기 멈춰 세우더니 쭉 밑에 내려가 보면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이 도와준 거죠? 도와줘서 맨 밑에 뭐라고 되어있냐? Quietly drove away. 전 자기는 조용히 떠났어. 그리고 그냥 이름도 몰라. 미스터야. You made my week. 너의, 네가 나의 주를 좋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승민아, 답이 몇 번이야? 2번. 그렇지. Grateful이니까 Grateful이 감사하다니까 2번이 되겠죠? 20번이 자, 여기서 한번 고비가 왔지. 3점짜리지. 3점짜리가 왔으니까, 거기 1번, 보기 1번 한번 해석해볼까, 주선이가? 과도한 토양 침식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그렇지. 토양 침식이야. 로드의 명사야. 그 다음 2번은? 2번은? 탑소일이 뭐였더라? 소일이 뭐야, 소일이? 토양. 탑소일은 뭐겠어? 아, 위쪽에 흙이지 뭐. 그지? 위쪽에 네. 흙. 그 다음에? 모이는 자연적인 비율의 증가. 어큐뮬레이션은 축적이지, 축적. 퇴적. 그 다음에? 그. 야, 인크리스는 이게 분사니까 증가된 자연 비율이지. 네. 자연적으로 이제 점점 축적된다. 그 다음에? 토양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물의 역할. 그렇지. 4번은? 태양의 경제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 그렇지. 방법들 했죠? 해석상의 마지막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지. 주제제목에서는. 그래서 방법들이니까 위에 예시로 방법 1, 2, 3가 나와 있어야 돼. 그지? 방법 1, 2, 3가. 그 다음에 그 비옥한 토양 형성에 그 용이하게 하는 요소들. 오케이. 저의 뭐 아이패드 저걸 사야 되겠다. 저 앞에다 저거 다는 거 있잖아.
그걸 다음에 이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거. 렌즈. 한 3만원, 5만원 산다며. 어떠냐고 그러던데. 네. 렌즈를 저 반대에다 돌려도 이렇게 앞을 보면 할 수 있는 거. 아무튼. 자, 근데 이게, 승민아, 이 글의 소재가 뭘까? 소재. 뭐, 토양, 뭐 그런 거. 그렇지. 지금 똑같이 보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야? 소일이잖아, 소일. 그지? 소일이니까 핵심 소재는 흙이야. 흙.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 우리는? 주제어 찾으면 되잖아, 주제어. 주제어 찾으면 되니까, 여기서는, 1번에서는 뭐, 네거티브 이펙트냐. 2번에서는, 축적 비율이냐. 3번에서는 물일. 4번에서는 경제적 가치. 5번에서는, fertile soil. 어떻게 하면 비옥하게 하는 거냐. 뭐 이런 거 찾아주면 되잖아. 근데, 첫 번째 줄 보니까, soil erosion is not new. 흙의 침식은 새로운 게 아니야. 근데 찍고 있네. 저걸 찍고 있으면은, 내가 너무 열심히 해. 목이 아파. 네. 평소에 내가 대충대충 하잖아. 네. 찍고 있으면 내가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늘면서 공부를 빼야 돼. 늘면서는 빼야 되겠네. 소일 이루어진 what is new is the rate of erosion. 그래서 새로운 것은 비율이래.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긴 있었는데 뭐 비율이 좀 심해졌다 이거겠지. New soil forms, 새로운 흙이 형성돼. When the weathering of rock, 웨더링 모르겠으면 찾아보니까 태종인가. 태종인가 뭐 퉁화. 바위의 퉁화가 exceed losses, 손실을 넘어서지. 이로우즈전으로부터의 손실을 넘어서. 그러니까 풍화가 손실을 넘어선다는 거야. 이로우즈전으로부터의 손실. 이로우즈전 해가지고 손실을 내는데 이것을 풍화가 내가 좀 자꾸 쌓이는 게 더 많으니까 결국 줄어들진 않지. 옛날에 이랬단 얘기야. Throughout most of the Earth's geological history에서 the result was gradual, 점진적이고 long-term build-up soil that could support vegetation. 이건 뭐야? 채소, 그렇지. 경작하는데 이걸 서포트 할 수 있을 정도였단 말이지, 옛날에. 그럼 어떻게 했어? Vegetation은 in turn reduce erosion and facilitate accumulation of topsoil. 이거 도와줬단 말이지, 서로. At some recent point, 기술. 자, 여기서부터 뭔가 전환이 되지. 최근에는 하고 바뀌고 있지. 그러면 앞에서는 어땠어? 앞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좋았지? 그럼 최근에는 하면서 나오잖아? 그러면 뒤에 좋은 거 나오고 있어, 나쁜 거 나오고 있어? 나쁜 거 나올 거야. 그러면 보기 중에서 일단 좋은 거 찍어야 돼, 나쁜 거 찍어야 돼. 나쁜 거 찍으면 돼. 네, 네 개 다 나갔는데. 다 나쁜 거야? 다 아니, 네 개가 다 좋은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지. 나쁜 게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그 나쁜 거 얘기한 게 뭐야? 1번이잖아, 1번. 아직은 좀 어렵지. 정연, 아직은 좀 어렵지. 요거는 조금 어렵고, 저 뒤에 넘어가서 얘네 틀린 거 얘기해봐봐. 내가 틀린 거 해줄게. 저거? 제가 한번 뒤에도 찍은 게 좋죠. 32번. 32번? 네. 너무 멈췄다, 가자.